처음에 저는 무슨 사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잔뜩 뭘 식료품 같은 걸 사고 나오더라고요. 아, 마트구나 싶었죠. 이 파타야에 와서 이 마트 때문에 여기서 좀 장기체류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편의점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마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가능하고 5시에서 12시 자정까지 가능하고 이때만 술을 판매하고 안 팔아요. 사고치고 이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법이에요, 법. 이 나라. 근데 윤락은 합법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못 봤나? 이런 술이 있어요? 이런 술도 있나?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이거 장난이에요. 이쪽이 샘소나이트 이런 건데 그냥 200바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200바트 이거 한 개당 8,000원이에요 비싸죠. 용량이 좀 작은 거는 4,000원 하고요. 홍콩 아몬드 한 번씩 먹거든요. 근데 가격이 쭉 한번 보세요. 싸지가 않아. 싸지가 않아.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4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물 겁나 작습니다. 한국 라면이 외국에서 좀 비싸게 팔리는데 이거 보세요. 진라면이 1200원 합니다. 부대찌개면 농심꺼 2000원 넘습니다. 와, 비싸네. 뭐 김치라면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나? 삼양에서 만들었네. 다섯 개 들었는데 4,000원입니다. 작은 거거든요, 그냥. 삼양라면 세일합니다. 1,000원 하겠네. 라면 하나, 땅콩 하나, 치약 하나 사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비싸요. 이 동네 자체가 비싼지 태국 자체가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공산품이라서 편의점이 비싼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비싸게 치여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치약 작은 거 하나 1,000원 정도 하고 세트로 묶으면 더 싸게 쓴다는 거 아는데 뭐 4,000원이래 치약 하나. 태국이 비싼 거. 저는 이거 제일 싼 거 샀어요.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태국산인가 봐요. 치약도 여기도 뭐 세 개들이 네 개들이 파는데 기내 반입이 안 돼요. 그만큼 큰 거는.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가. 치약 무조건 다 되나? 안 될걸? 액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저는 버거킹하고 맥도날드가 문을 안 열었어. 맥도날드 영업시간 이렇습니다. 맥도날드 가격은 이렇습니다. 해변까지 걸어서는 한 10분? 빠른 걸음으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사이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큰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가 문을 일찍 열어요. 이게 태국 전통 음식 팔고 그래요. 근데 제가 벤탄 시장에서도 경험해 봤는데 쌀 것 같이 생겼는데 싸지가 않아요. 예. 쌀 것 같이 생겼는데 싸지가 않아. 벤탄 시장이 그랬어요. 식당 가격이랑 저기 쪼그려 앉아서 먹는 전통 시장 음식이 같은 종류인데 가격이 같아요. 나 숙소 뒤에 있는 그 집이 지금 문을 열었으면 그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이 먼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당연하지. 뒤에 막 옷 팔고 신발 팔고 하고 여기서 밥 하는데 그 야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테이블에
놓여져 있고 그걸 알아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뜨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시장이면 베트남에서는 싸죠. 싸죠. 근데 여기는 안 싸더라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 베트남이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 물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동네에서 오래 살 건데, 좀 여유를 가집시다. 태국과 관련한 영상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한국인 3개월 무비자입니다. 3개월. 미사 때문이에요.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한국에 대한. 제가 알기로 듣기로 태국 왕실에서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리사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라리사라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 이 리사가 태국 정통 복장과 그런 분위기로 그냥 카리스마를 그냥 뿜뿜 해버리거든요. 태국 총리도 태국 문화의 DNA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시작이라며 극찬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먹어볼까? 케밥? 인도 케밥인데 터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 4,000원 비싸다. 여기는 기본 4,000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버거킹을 먹겠다는 거야. 버거킹도 4,000원이거든. 여기는 쿠키 케밥이다. 3,000원 주고. 야로 지로. 그래서. 아니 코리아. 코리아. 아이고 차이나. 약올린다. 터키 음식 맛있어요. 근데 기본 가격이 세다. 그 동네인데 그 숙소에서 여기까지는 5분도 안 걸려요. 다음에 와서 먹죠. 지금 숙소 옆쪽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이거 2번을 먹고 싶은 거예요. 2번? 2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2번. 계란 후라이에, 이거 제육볶음, 돼지고기 얹은 덮밥 같은 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모든 메뉴 중에 33번까지 했거든요. 이 메뉴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이 저녁에만 판매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삶고 나 바베큐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건 쉬운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비슷해요. 모닝글로리 덮밥이거든요. 이걸 시켰어요. 2,400원 정도? 여기는 주방이 따로 왔고요. 저기 밖에서 음식을 해서 안으로 왔어요. 에어컨 안 틀어주고 선풍기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비교적 이 그 비치, 해변 근처에서는 비교적 싼 음식이죠. 맛있어요. 고기 엄청 많고요. 각종 야채들 넣고 볶아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공깃밥을 3공기 정도 분량이에요. 전 여기서 먹고 항상 싸가요. 다 못 먹어 이 자리에서. 꽃무늬 이런 난방들을 입고 다니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자꾸 오해를 해요. 일본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딱밥 한국 사람 아니야. 오늘 벌써 두 번째 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곱창 때문에 그래요. 모닝글로리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베트남에만 나는 풀인 줄 알았는데 여기 태국에도 간간이 보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그 식당들 다닐 때 이게 무한리필이었거든요. 물론 어떤 식당은 따로 주문해야 되는 데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5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에서 들어온 지 태국에서도 키우는 작물인지 모르겠는데 값이 좀 나갑니다. 이게
일본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따 닦기만 고기 같은 거 넣어줬어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맛이에요, 한국 맛. 근데 이거 한국 같은 거 한 5분이면 나오잖아요. 20분 기다렸어요. 동남아 쪽 오시면 모닝글로리라고 하면 나물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 광주에 여행사 형님 그러는데 나물이 중간에 비었대요. 꽉 찬 게 아니라 중간에 비었어요. 그래서 식감이 좋아요. 다 볶음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금치랑 달라요. 나무들 불에 졸여버린 숨이 죽는데 숨이 안 튼다 이거예요. 베트남 빨간 것도 생각했다가 다시 이렇게 덤볐다가 와 훔칠 났네. 땀에 한 방울 매워요. 태우고 매운 맛이 계속 남아있어. 한국 청량이 베트남하고 다릅니다. 이 매운 맛이 살이 지지 않고 오래 가요. 지구력이 있네. 여기 기온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정도 햇볕이면 땀 범벅이 되겠다. 근데 땀은 안 흘려. 햇볕은 베트남보다 셉니다. 선글라스 안 끼면 거의 다 할 수 없고 사람들 대부분 선글라스 끼고 삽니다. 현지인들도 그래요. 물가가 이 동네 왜 비싼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호이안의 올드타운이랑 같은 이유일 거예요.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호이안도 제가 머무르고 있는 속초구처럼 싸거든요. 모든 게 식당 그리고 생태 술값, 담배값, 담배 한 값이 750원 했어요. 근데 올드타운으로만 넘어가면요, 그 바오반 장사하는 강가. 바오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가격이 다 달라요. 어디가 싸요? 저기 광동 끝에 가려고 광동희관 지금 닫았어요? 천동 갈래. 아 맞아요. 여기 엄청 비싸요. 그래 아웃사이드 싸요. 여기 아웃도 다 엄청 비싸요. 명소 여기 가면 가격이 팍팍 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콕 파타야 마찬가지 원리와 같아요. 근데 다낭과 호이안은 개들 때문에 제가 개 보여드릴게요. 개 믿을 게 못해요. 호치민에서 저렇게 큰 개들한테 둘러싸인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가 비싼 이유가 여기 오는 백인 할아버지들 목적의식이 단 하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동네 그냥 펑펑이에요. 펑펑 목적 딱 그런 말이면 그거 하려고 왔는데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기 일하는 접대부들 쉽게 돈 벌겠죠. 쉽게 쓰겠죠 본인도.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게 다 비싼 거예요. 이거 장사 겁나 잘 되네. 뭐 하는 거지? 가격이 다른 때보다 겁나 센데도 장사가 되는 거 보면 맛있나 봐요, 음식이. 낮에는 식당하고 밤에는 아가씨들 데려놓고 술 파는 그런 가게들입니다. 아침에 왔었던 해변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한 10시 됐는데요. 지금은 문 다 열었겠지? 그 음료수 파는 가게들 비치에 그냥 쫙 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길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깅하면 안 될 건데. 차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번에 가게도 안 되네. 하물이 없는 가게는 잘 안 먹습니다. 우와, 여기가. 길에서 샀던 그거 새우 큰 거 있죠, 다섯 마리. 그게 여기는 세 배 가격이에요. 오, 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12,000원 그냥 꾸준히 넣어버리네요. 오, 그러면 이게 자기 땅이 아닐 건데. 그래도 비싸네. 음식 가격이 저 정도면 여기 음료수 가격도 그만큼 합니다. 더 비싸버리구나. 근데 이게 자기들 땅이 아닐 건데 이게 이렇게 비싸도 돼? 이게 보시면 시장들 있죠? 쌀 것 같죠? 더 비싸요. 저 시내로 들어가는 게 더 쌉니다. 아니, 이 바다가 자기 거야? 티셔츠가 이뻐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바트, 8,000원씩인데 깎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쁘다. 까만색이 이쁘네.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In Korea, it's cold now or not? 예, winter. I have a layover in Korea on the way back. So I call it that. Okay. You're fast. Oh, you're fast, man. A lot of ground. Your foot service? Yeah, good foot. Good massage. 건너에 마사지샵에 This little one, good massage. 오, 오케이. 오, very good. 사니까 두 분의 할아버지, 형제가 친구님 보내는데 건너 마사지샵을 가고 있어요. 또 하러 싶구만. 휴양지이라는데 가족 단위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를 누가, 야, 진규야, 너 애들에도 요걸 수 있어? 뭐다. 애들 물어볼 거야,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해?